자기공룡 발자국 하석지 가는 길인데요. 사람이 거의 닿는 흔적이 없고 나지막한 북왼쪽은 온통 이맘때 귀찮은 꽃 개망초 투성이고요. 여기 개망초 밭입니다. 그런가 하면 왼쪽에는 자두나무 밭도 있고요. 지금 나지막한 산인데도 오늘의 해가 산등에 내려앉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같지 않은 길에는 그림자가 볕보다 많습니다. 여기 두어 번 왔는데요. 이런 곳에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북 의성 사람뿐 아니라 의성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기껏해야 여름철에는 빈계 계곡 좀 알 테고요. 아, 그래도 뭔가 여기 계단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죠. 만들기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발이 빠졌어. 이렇게 해놓으면 발이 이렇게 빠지면 더 위험하죠. 그럼 여기에 뭔가를 깔아야 되는데 이런 짓도 하다가 만 것 같네요. 이렇게 하니 사람이 찾아오지 않을 수밖에 없죠. 뭐든지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경고문, 빨간 글씨로 경고문이라고 써놓고 당당하게 의성군수라고 되어 있네요. 의성군수가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시설을 하다가 지금 언제 이랬는지 모르지만 내가 말한 바와 같이 딱 두 번 찾아왔는데요. 전에는 이 철골 구조물이 없었습니다. 이거 빨리 안 해놓으면요, 뜬금없이 나처럼 거의 찾지 않는 이곳에 못 모르고 왔다가 이거 밟으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 빨리 안전하게 제대로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아주 소규지가 있는데요. 여기 아기 공룡 발자국 하석 발자국을 보다가 여기 소규지에 빠질까봐 이 장치를 한 것 같은데요. 이거 빨리 바닥에 뭔가 깔기를 바라면서 자 여기인데요. 울타리처럼 천으로, 울타리는 아니고 천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더 넓은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규모는 작고요. 동그라미가 잡은 게 발자국입니다. 여기는 발자국을 쉽게 확인하라고 약간의 표시를 좀 했는데요. 이게 조금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여기 탐방하기는 좀 위험합니다. 따라서 위험한 짓은 안 하는 게 상책이므로 저 끝까지
기사가 아주 가파릅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저 시설물요, 저거 빨리 바닥을 해야 되고, 앞에 보는 바와 같이 작은 소류지가 있습니다. 자, 내려갈 때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젊은 학부모가 자녀를 교육 목적으로 찾아 올 것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위험하고요. 이건데요, 이거 빨리 본래 생각한 바를 그대로 실천해서 안전하게, 지금보다 안전하게 빨리 보완해서 작업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거 따라가다가는 더 위험합니다. 이 하얀 꽃이 아까 말한 일대가 꽃이라고 지금 피어있는 게 개망초 뿌리입니다. 또 하나 많은 게 족두리 살인데요. 화면에 잡히는 이 풀이 족두리 살입니다.